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!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박쥐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색종이는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. 접으려는 박쥐 색상이 뒤로 가도록 색종이를 놓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세모 모양으로 양쪽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다시 펼쳐주시고 접었다 편 부분을 안쪽 틈으로 집어넣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윗부분이 열려있는 삼각주머니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위쪽 두 개의 가지 부분을 비스듬히 가운데 방향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양쪽을 한 겹씩 가운데 방향으로 접어준 다음에 뒤집어서 아래쪽 끝이 이 위쪽에 가운데 움푹 파진 곳까지 오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. 자, 이런 모양이 되었다면은 양쪽을 가운데 방향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 이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어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이번에는 날개 주름 부분을 접어줄게요. 여기 이 주름을 기준으로 옆부분을 내려 접었다가 펴고 반대쪽 옆부분도 접었다 펴서 날개 주름을 만들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 주름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날개를 접었다가 펴줍니다. 자,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이 박쥐의 몸통 부분이랑 날개 부분 사이를 한 번 더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고 귀여운 박쥐가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들도 박쥐를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어서
재밌게 데리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Annyeong!